좀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보고 투자 판단을 하자. 신기수 전문가 이런 의견 내놨습니다. 이번에 체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폐배터리 이 부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상당히 좀 진심이고요. 그리고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강력하게 시세를 내서 근래 들어선 뉴스에 크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하진 않는데 폐배터리 쪽 볼까요? 네. 2차전지 및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을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정도로 성장하고 2030년까지 약 12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50년까지는 약 60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2025년에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성일하이텍과 협력 중이고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고려화연 등도 폐배터리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사업은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폐배터리 생태계는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성일하이텍을 들수 있는데, 삼성 SDI도 성일하이텍과 MOU 체결, 합 조인트 벤처는 안 하고 있지만은 상당 부분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약 8.8%의 성일하이텍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성일하이텍의 약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삼성도 결국엔 폐배터리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 간접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세비캠 봐야 되는데, 일단 성일하이텍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오전에 SK이노베이션과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다가 21선 저항에 걸려서 맞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는 추세적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도 같이 엮이면서 좀 시세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저는 2차 전지랑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폐배터리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는 게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정 과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하락했지만 투신권에서는 계속 매수를 한 3, 4일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급락하기 전에는 계속 매수를 했었던 만큼 어제도 소폭 순매수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화학도 보셔야 되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차트는 비슷합니다. 성일하이텍과 일단 3만 600원을 고점 찍고 지금 2만 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왔는데, 지금 조정 받는 121선 살짝 지금 밑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2만 원 초반이나 혹시 19,000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비캡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8만 4천 원, 18만 5천 원인데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반등 기대해볼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은 3월, 6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 보유해수 물량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슬슬 분할 매수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의 해운업이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해운 섹터 보겠습니다. 이쪽도 사실 큰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은 해운업계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어요.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해서 지금 이미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5, 6% 정도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BDI 지수, 즉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 수요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 정책완화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크선은 2024년까지 지금 선박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결국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은
운임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요 개선을 굳이 예측을 한다면은 지금 계절적 비수기가 좀 끝나야 되고 지금 겨울이 끝나야 되고 중국 춘제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재고 재축적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황도 개선이 힘을 더 보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펜오션, 그 다음에 HMM, 대한해운 좀 봐야 되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PBR 같은 경우로 보면 펜오션이 한 0.6배 지금 현재에서 HMM이 한 0.5배로 역시 PBR 기준으로 보면 1배 이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펜오션은 주가 반등이 조금 먼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먼저 일어나고 있고 21선에서 견조하게 지지받는 모습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 조금 더 있다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HMM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은 HMM도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은 이제 좀 끝난 게 아닌가. 워낙 PBR이 HMM하고 펜오션은 워낙 낮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그래도 피크아웃 있었지만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한해운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해운도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인데 상대적으로 HMM하고 펜오션보다는 조금 횡보세가 좀 짙지요. 하지만은 조금 중소형 해운주다 보니까 한번 시세가 탄력이 붙으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세 업체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해운 섹터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좋겠다 의견 주시네요.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이 이제 여기저기 산업 전반에 좀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추천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어제도 두 분의 시선이 좀 같은 섹터 제약바이오였다면 오늘은 또 2차전지 쪽에 집중이 됩니다. CIS 가져오셨네요. 이 종목 어떤 장점 있나요? 네,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요. 동사에 지금 롤프레스 장비라고 있는데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장비입니다. 일단 기술력은 갖췄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하고 유럽의 고객사향 수주 잔고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수주 잔고는 결국에는 2023년서부터 내년서부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9월 30일 날의 저점이 17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좀 더딘데 오히려 좀 반대되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괜찮아서 일단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4,4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입니다. 오늘장에서는 0.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2,450원에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다 2차전지 쪽에서 이렇게 추천주 가져오셨어요. 이제는 조금씩 반등이 좀 시작될 것인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